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마법의 꿀잠 주문을 외워주면 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엄마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사이좋은 왕과 왕비가 살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어서 쓸쓸했어요. 오랜 기도 끝에 왕과 왕비에게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왕은 크게 기뻐하며 궁에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일곱 요정들을 초대했어요. 늙은 요정만 빼고 말이에요. 공주를 위한 잔칫날, 요정들은 요술지팡이를 공주의 머리에 대며 축복했어요. 아름다운 공주가 될 거예요. 고운 마음씨를 가지게 될 거예요.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갖게 될 거예요. 일곱 번째 요정이 공주를 축복해 주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면서 초대받지 못한 늙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이 고얀 것들, 감히 나를 빼놓고 잔치를 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공주는 16살이 되면 물레 바늘에 찔려 죽게 될 것이다. 모두가 겁에 질렸어요. 그때 일곱 번째 요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공주님은 물레에 손을 찔리지만 죽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한 왕자님이 나타나 공주님을 깨울 때까지 100년 동안 잠을 자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왕은 나라 안의 물레를 모두 불태워버렸어요. 어느덧 공주는 아름답게 자라 16살이 되었어요. 요정들의 축복대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었지요. 어느 날 공주는 우연히 좁고 꼬불꼬불한 계단을 발견했어요. 올라가 보니 한 할머니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 뭐 하세요? 실을 만들려고 물레를 돌리고 있답니다. 어머나, 신기해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이리 오세요. 공주가 물레에 손을 댄 순간 바늘에 손가락을 찔렸어요. 아야! 공주는 쓰러져서 스르르 잠이 들었지요. 할머니는 바로 못된 요정이었어요. 공주가 잠이 들자 일곱 번째 요정이 나타나 주문을 걸었어요. 100년 후 왕자님이 찾아와 공주를 깨울 때까지 이곳은 공주와 함께 잠들 것이다. 주문을 마치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졌어요. 화장을 하고 있던 왕비도, 그런 왕비를 바라보던 왕도, 쟁반을 들고 가던 시녀도, 수프를 맛보던 요리사도, 하품을 하던 문지기도
정원을 뛰어다니던 사냥개마저도 공주와 함께 잠들었지요. 성은 순식간에 가시덤불로 뒤덮였어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사냥을 나온 이웃나라 왕자는 성 꼭대기를 보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 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지나가던 농부가 대답했어요. 저 성에는 아름다운 공주님이 마법에 걸려 100년 동안 잠을 자고 있답니다. 용감한 왕자님만이 공주님을 구할 수 있답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100년 동안 잠을 자고 있는 공주를 구해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시덤불 앞에 섰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뒤엉켜 있던 가시덤불이 저절로 길을 열어주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간 왕자는 잠을 자고 있는 공주를 보았어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에 반하고 말았어요. 왕자는 공주를 안아 일으키고 살며시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공주가 살며시 눈을 떴어요. 공주는 왕자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성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금세 활기로 가득 찼어요. 잠들어 있던 성 안의 사람들과 사냥개와 모든 생명들이 깨어났지요. 공주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왕자님.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요정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결혼식이었는지 100년이 지나도록 그 결혼식 이야기가 전해졌지요. 왕자와 공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우와, 오늘의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네요. 이모도 즐겁게 읽었어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코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많이 힘들고 피곤하셨지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혹시 남편 때문에 많이 속상하세요? 아니면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하세요? 아이 보랴, 일하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속상하셨겠어요. 위로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기 마련이에요.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고 친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누구나 다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질 때도 오고 상황이 좋아질 때도 와요.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는 꼭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어머님, 아버님, 밤이 깊었어요.
많이 지치고 피곤한 일상을 이제 잠시 내려두고 오늘 밤도 아가와 함께 단잠 주무세요. 이불 잘 덮으시고 편안하게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오늘 밤도 코 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밤에 일찍 자야 키가 쑥쑥 큰답니다.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